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길바닥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충청도의 한 도시 어귀에 있습니다. 지금 뭐 한 1시 가까이가 돼서 굉장히 더워서 저도 예의가 아닌 걸 알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충청도 여행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대천 같은 서해바다로 가서 해수욕이나 해산물을 즐기시나요? 아니면 단양 같은 남한강 상류, 중류로 가서 뭐 패러글라이딩 같은 액티비티를 즐기십니까? 아니면은 대전 같은 항문과 노잼의 도시에 가서 성심당에서 튀김소보로를 사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금강 유역에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떠납니다. 고즈넉한 풍경 그리고 번잡하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자주 들리는 여행지이기도 한데요. 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나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유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에 다양한 여행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역사 유튜버이기 때문에 역사 유적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금강 줄기에는 백제 관련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백제가 수도를 도읍을 두 번이나 옮겼다는 걸.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에 있는 위례성, 그리고 지금의 충남 공주 일대에 있는 웅진성, 그리고 지금 충남 부여 에 있는 사비성, 이렇게 세 곳이죠.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 후기의 유적지들을 보면은 백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주, 부여, 익산에 있는 유적지들은 2015년 7월 8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충남 공주에 오게 됐습니다. 백제 세계유산 주간에 맞춰서 백제 세계유산 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공주에서 백제 역사, 백제 유적 안식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충청도에 있는 백제 역사 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백제 역사 유적 지구 같은 경우는 공주 역사 유적 지구, 그리고 부여 역사 유적 지구, 그리고 익산 역사 유적 지구 세 곳에 나눠져 있습니다. 공주 역사 유적 지구 같은 경우는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 지구 같은 경우는 관북리 유적 우소산성, 이 두 곳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림사지, 나성, 그리고 능산리 고분군 등 네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 지구 같은 경우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두 곳이 있죠. 정확히 그 어떤 유적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국사 교과서를 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공주와 부여 같은 경우는 백제 후기에 백제의 수도였던 곳이고요. 익산도 왕도가 있었던 백제의 후기에 어떤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유적 지구를 보면은 백제 후기에 고유한 어떤 건축 기술, 불교 문화 등등을 알아볼 수가 있죠. 특히 수도의 입지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불교 사찰, 고분, 석탑의 배치 등을 보면은 백제의 어떤 고유한 문화, 예술, 종교 등등을 알 수 있고, 백제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했던 흔적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예술적 가치 때문에 2015년 7월 8일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총 12번째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일정상 공주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 딱 6년 만인 2021년 7월 8일에 이곳에 오게 됐죠. 역사 유튜버로서 괜시리 뿌듯해지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찾은 공주는 굉장히 고즈넉한 도시입니다. 저도 일 때문에 한번 왔었는데 공주의 그 차분한 분위기에 빠져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는 여행지가 됐습니다. 백제의 역사에서 공주, 당시 웅진성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4세기 이 근초공황 시절 전성기를 구가하던 백제는 5세기 들어서 고구려의 끝판왕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고구려가 침공을 해오면서 국가의 존망이 걸릴 정도로 위태로운 시절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백제는 수백 년 동안 도읍으로 삼았던 위례성,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진짜 우거진다. 한낮에 도착했는데 이 공주에 벌써 초저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옮긴 이곳은 바로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송산리 고분군에는 웅진 시기 백제의 왕과 왕족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 하면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좀 생소한 편이죠. 그런데 무령왕릉이라고 하면은 확 느낌이 오실 겁니다.
무령왕릉, 아, 그쵸? 무령왕, 백제의 25대 왕입니다. 그 점차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던 웅진 시기에 백제가 무령왕 시기에 중흥기를 마련합니다. 한강무역을 일시적으로 탈환하고요. 왕권도 다시 강화시키고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외교 관계도 다시 회복을 하죠. 그 무령왕릉의 릉인 무령왕릉이 송산리 고분군에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백제의 무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주인이 확인된 왕릉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백제의 고유 무덤 양식인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중국 남조에서 유행을 했던 벽돌 무덤 양식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 남조와의 영향을 상징하는 그런 무덤이기도 하죠. 그리고 목관, 그러니까 관 재료로 일본산 금송, 그러니까 소나무가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 남조에서 온 부장품도 발견이 되면서 6세기 한중일 교류의 집합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특히나 무령왕릉은 올해 발굴 5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 이전까지 땅에 묻혀 있었던 무령왕릉은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하게 발견이 되면서 발굴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1400여 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는 국립공주박물관 앞에 있습니다. 백제 역사지구 8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5년 7월 8일을 기념하고자 매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공주, 부여, 익산 등지에서 백제 문화유산 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백제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예술적 의미를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여, 공주, 익산 지역의 행정, 학술, 문화단체 총 10여 개 기관이 협력해서 이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 문화유산주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날짜별 시간별로 프로그램 시간표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알찹니다. 명안이처럼 개별 도시에 그리고 개별 유적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뭐 대부분은 유적과 역사 관련 체험 프로그램인데 콘서트나 음악회도 열리죠. 뭐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연인들과 백제문화유산 주간에 맞춰서 여행을 오면서 유적에 대해 그리고 역사에 대해 아는 척하면 참 좋겠죠? 그럼 한번 국립공주박물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제 문화유산 주간 행사 중에서도 가장 그 백미는 실내에서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에서 저녁마다 진행되는 녹턴 행사가 있다고 해요. 녹턴, 이은미의 녹턴을 생각하시면 아재가 맞습니다. 녹턴은 야상곡이라는 뜻인데 저녁에 연주가 되는 세레나데라는 의미입니다. 한 여름밤에 백제 왕도의 유적과 출토 유물을 연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사라고 하네요. 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참석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직접 설명하는 전시 해설부터 뭐 지역 유적 해설 그리고 음악회 기념품 증정까지 굉장히 알차죠? 그 알찬 프로그램들을 함께 간단하게 즐겨보시죠. 전시실 맞은편에서 보면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공주의 대표적인 유적지죠. 무령왕릉을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어린 아이들이 무령왕릉을 직접 만들면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 1층을 가면은 지금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기념해서 어떤 무령왕릉 시대 이전과 이후, 특히 무령왕릉 그리고 무령왕에 대한 어떤 특별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녹턴 행사에서는 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의 학예 연구사이신 윤지연 연구사님께서 전시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뭐 중간중간에 깜짝 퀴즈, 그리고 선물 증정까지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면 또 그냥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뭘까요? 퀴즈! 오! 맛있습니다! 동산성
두 개의 유산이 있는데 동산성은 조금 멀고 송산대 고분군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송산대 고분군과 우리가 공주를 방문했을 때는 송산리 고분군과 국립 공주 박물관이 가깝지만 막상 이동하기에는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길을 가야 하는데 녹턴 행사에서는 국립 공주 박물관에서 송산리 고분군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통해서 송산리 고분군으로 가고 있고요. 송산리 고분군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무령왕릉에 대해서 공주시 해설사분께서 다양하고 친절한 이야기 함께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들으면 그냥 자녀분들과 부모님과 갔을 때는 조금 생소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50주년이요. 그럼 언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 71년? 언제? 7월 8일 몇 시에? 4시에. 예, 그래서 4시에 이렇게 오늘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뜻깊은 날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해서 반갑고요. 먼저 무령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이 박물관 되게 두달렸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안 지키고 혹시 날아가면 어떠나 해가지고 일부러 뿌려뜨렸다는 이런 서이도람이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이 사람이 실력을 지금 날씨도 무서워요. 응진식에는 불처럼 들어가서 돌려된 상, 그래서 불식 돌방무덤. 또 최근에 뜯는 것을 덮으려고 무덤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장보다는 단장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송산리 고분군 전시를 예정으로 백제문화유산 주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센터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백제세계센터 센터장 이동주라고 합니다. 네. 7월에 네.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네. 이게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문화재들인데 네.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국가지정 문화재이자 국가사적으로 등재된 유산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격이 한 단계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문화유산 주간은 그러니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네. 이제 세계유산 축전과 내년 이제 백제문화유산 주간을 네. 보러 오실 시청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딱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는 가볼 곳이 너무 많죠. 맛있는 맛집 투어도 많고 그리고 뭐 이러한 유적지 말고도 뭐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기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역사적 자산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백제를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한류의 서막을 열었던 곳이
바로 공주부여 익산 이쪽에 남아있는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문화를 알고 우리 문화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백제 역사유적지는 꼭 한번 우리가 와봐야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백제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그 홍보되어 있으니까 그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공주 역사 지구에서의 하루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여행을 가지 못해서 많이 아쉬우시죠? 하지만 관점을 좀만 달리 본다면, 좀만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국내에 있는 여행지들을 더 차근차근 찬찬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정말 다양한 여행지, 다양한 유적지, 다양한 관광지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남들이 다 아는 관광지, 남들이 다 아는 여행지가 아니라 정말 나만 아는 그리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여행지, 그런 유적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역사와 유적과 함께 있는 곳에서 힐링을 해보면 어떨까요? 백제세계유산 주간에 맞춰서 부여, 공주, 익산 등등의 백제세계문화유적지구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만나보시죠.